교수 씨.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 사실은 오늘 목사님께 굳이 이 밤에 이렇게 방송해 주십사라고 청했던 이유는, 목사님께서 지금, 손바닥 안에 손오공을 두고 있는 부처처럼,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나요? 목사님을 비유할 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디올백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올 때부터 웃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조금은 알려주실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동안 뭐 이게 뭐 포장지를 뜯지 않은 채로 보존돼 있다. 또 그러다가 또몇 시간 있다가는 포장지는 뜯었다. 뭐 그게 처음에는 커머나 컨텐츠에 있다가 그게 이사 가면서 관저로 가고 관저에서 다시 대통령 청사로 오고 이게 국가 기록물이다라고 하고 뭐 오만 그냥 말 시시각각으로 예. 일관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게 이제 실물을 예.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디올백을 실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출한 그 백은 예. 일단은 압수된 물건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검찰에 제출한 거는. 그런데 그러고, 그 예. 압수된 물건으로 제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예.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공매나 경매 절차를 밟아서 예. 예, 그걸 판매를 한 다음에 그 현금을 예. 국고로 환수한다. 국고에 귀속시킨다라고 예. 하는 이제 얘기를 먼저 밑밥을 지금 깔면서 예. 여론을 보기 위해서 계속 그런 보도를 양산해내고 있는데요. 예. 예. 이것은 이렇게 녹록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예, 이것을 공매에 붙이는 주체가 검찰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이냐, 아니면 권익위냐, 아니면 국가기록원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거나 이런 게 정확하게 판결이 나야 이게 액션이 취해지는 거고, 더큰 문제는, 과연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그 백이 맞냐? 아니면, 최재형 목사가 준 백은, 누군가가 이거를 당근마켓이나 경구마하기 위해서 판매를 했다든지 타인에게 줘서 이미 복구 불능에 사용 흔적이 너무 심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다른 동일한 제품을 갖다가 검찰에 제출해 놓고 퉁치는 걸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명수 기자나 최재형 목사 두 사람 다 혹은 둘 중에 한 사람을 교차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 핸드백을 서로 비교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이게 확실하게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백이 맞다라고 하는 검증을 언론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모든 입증이 될 만한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피곤하시다 보니까 오늘 네. 방송할 내용을 그냥 한 번에 다 요약을 먼저 해버리셨어요. 아, 자, 그러신 건가요? 하나하나 좀 예. 쪼개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검찰은 이 백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범죄의 물품이 아니라면 확보를 할 그런 권한이 검찰에게 없다는 게첫 번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의 증거품이다라고 할때 제출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국가 기록물이 거다. 이렇게 되면 제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와서 실물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원래 국가 기록물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걸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전혀 말이 앞뒤 논리가 안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라고 표현하기도 싫은데요. 김건희의 변호사 최진우가 주장하는 것은 네. 지금 이 물품을 공매를 해서 그 돈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국가 기록물은 공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논리도 예.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냥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정도의 그런 아주 허접한 논리이기 때문에 정말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예. 기초도 없고 그런 거라서 예.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네, 중요한 네. 내용. 네. 검찰이 만약에 이 증거를 다 확보한 뒤에 모든 수사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 증거 물품이 필요 없는 물품이다. 이제 더 이상 이 물품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공매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해외에서 명품 백을 막 밀수해 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밀수의 증거로 다 제시되고 그래서 그게 다 형이 나오고 이런 이후에 그거를 공매해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만 검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하셨네요. 우리 준비 많이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대통령실이 공매를 하게 되면 국가 기록물을 갖다 팔아넘기는 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그걸 확보했으니까 범죄의 증거라고 확보한 건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서 팔아버리거나 해버리면 대통령실 측에서 팔아버리거나 해버리면 그건 증거인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시킨 자는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공매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계획을 발표한 최진우는 지금 법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최진우 씨의 그런 용산층 논리라고 하죠. 뭐 최지우라는 사람이 혼자 독단적인 건 아닐 테고 예. 그쪽의 대응 논리를 보면 예.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예. 그냥 수사를 무마하고 면피형 논리, 급조된 논리, 무성의하고 상대를 바보로 취급하는 논리, 자의적 해석, 예. 자기중심적 해석 이런 게 유일한 대응 논리라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네네. 정리가 잘 된 겁니다. 이 물품이 뇌물이다 네. 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이 확보하고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거로 확보해 두고 보관해야 돼요. 네. 공매 못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뇌물이 아니다 라고 하면 국가 기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기록물로서 보존이 돼야 됩니다. 예. 대통령실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지금 맞습니다. 이미 법 절차에 의해서 검찰이 확보했다 했어요. 그거는 예, 예. 수사를 위해서 증거 물품으로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거는 네 거야라고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네 거야라고 돌려주는 순간 뇌물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불명확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빼박에 걸려든 상황이 됐는데 이걸 보도해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저는 김성수 TV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오늘의 이 방송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우리 목사님 두 번째 얘기. 원래 목사님과 이명수 기자가 산백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아주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고 보는 거죠. 예. 이거는 그동안 모든 김건희 씨 부부가
하와이 미국행을 떠난 그 이튿날부터 보름 동안 아주 무차별적으로 갖가지 궤변과 반론을 했는데, 네.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입증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통상 수사 절차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 처분을 하면 범죄 수익이 되는 압수물을 몰수한다라고 네. 하는 그 내용을 나는 이제 인지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환부 절차를 거치거나 피의자 측, 그러니까 김건희 측의 소유권 포기에 따른 공매 절차를 통해서 현금화를 한 후에 국고에 귀속한다는 이런 게 이제 용산 측의 지금 대응 논리인데, 예. 이것은 이 모든 지금 내가 했던 얘기들은 사실상 무혐의를 전제로 했을 때이 논의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나마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무혐의가 나오도록 이렇게 잘 아, 마사지를 그렇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확보하는 순간 무혐의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최지우 변호사를 우리는 연락처도 모르고 접촉한 적도 없지만, 그 접촉하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을 통해서 어젯밤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공매를 통해서 국고 귀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과 검찰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정할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런 보도를 낸 매체들은 잘못된 보도라고 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더만요. 아, 무슨 개소리예요? 거의 저 최지우 변호사가 직접 인터뷰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충격적인 얘기해 드릴까요? 예. 샤넬 화장품 있잖아요. 샤넬 화장품. 샤넬 화장품이 어디 있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는 행방을 얘기 안 하느냐고 SBS의 모 기자가 질문을 최지우 했죠. 변호사를 어렵사리 인터뷰해가지고 알아본 결과, 결과. 나 아주 뒷목 잡을 뻔했어요. 예. 뭐라고 답변을 한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나요? 장마철에 장마철.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택스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때 그 폭로 영상에 보면, 이렇게 천장에 김건희 여사가 근무하는 그 코마노 콘텐츠 천장이 구멍이 뻥 났어요. 이렇게 택스가 떨어져가지고 예. 그때 물난리가 나가지고 화장품이 다 젖어가지고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이게? 예, 그렇게 SBS 기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 예. 기록물인데?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화장품은 물에 젖어도 쓸수 있는 거거든요. 아, 당연하죠. 그게 무슨 뭐, 샤넬인데. 아, 샤넬이고 어떤 화장품이든지 한강물에 둥둥 떠 있어도 화장품은 쓸수 있는 게 화장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물에 좀 젖었기로서니 그걸 갖다 버려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게 그 신빙성도 없고 크레딧을 줄 만한 그런 설득력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막 내지르는 겁니다. 그냥. 예. 그게 말이 됩니까? 홍수 때 물에 젖어가지고 갖다 버렸다고 이렇게 화장품에 마지막 행방을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SBS 내가 어떤 기자인지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기자입니다. 네.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어,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진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폐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네. 속사정이 있었던군요. 그러면 술도 그랬다는 거예요? 술은 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술은 술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경호법에 의해 네. 위험물로 분류되고 해가지고 부적절한 걸로 해서 폐기 처분했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그쪽에서 최지우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최지우 씨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뭐냐면 워낙 이 사람이 매일매일 기사를 생산하다 보니까 예. 예. 디테일이 떨어지고 제대로 이 사건의 맥락을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술을 잘 받았다고 카톡으로 답변을 보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모 비서가 나한테 또 민속주나 이런 걸잘 받았다고 전으로
고맙다고 잘 받았다고 연락 온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녹취가 공개가 다 돼 됐어요. 있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폐기 처분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 받았고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근데 그걸 뱃속에 잘 처분했다고. 폐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뱃속에. 뱃속에 폐기한 거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말 눈 가리고 아우하는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이제 그 변호사가 아무리 의뢰를 맡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변론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이거는 상식과 기본 정서에 이게 반하는 거는 오히려 상대 측의 분노를 유발하거나 이거는 정말 국민 이거는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하고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렇게 경매 얘기 나오고 공매 얘기 나오는 거는 예. 내가 전달한 그 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예. 그 백이라면 당당하게 이거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당당하게 그게 까서 아니니까, 보여주겠죠. 불안하니까. 예. 불안하니까. 사실은 네. 진짜 그 백이 그대로 진짜 걔네들 주장대로 예. 유모 행정관이 돌려줘야 되는데 까맣게 있다가 잊었다가 예. 나중에 그게 관저가 이사 갈 때 관저로 이사 갈 때 관저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예. 다시 또 그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예. 갖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목사님이랑 예. 이명수 기자 불러서 입백 맞지 않냐고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그거 확인하자 그래야죠. 확인하자 그런데 그런 소식이 올 리가 없겠죠. 예. 예? 검찰이 뭐 곤란한 일을 하겠습니까? 중앙지검의 검사 이번에 저를 검사한 사람이요. 사표 던진 사람이. 사표 던진 예, 사람이. 사임했잖아요. 예, 예, 예. 그 검찰총장한테 막 사임 사직서 낸 그 검사가 예. 저를 수수한 김아묵의 부부장 검사예요. 이름 다 까졌어요. 사람, 그 사람. 예? 이름 다 까졌어요. 예, 이 사람이 검찰총장하고 뭐 맞짱을 뜨는 식으로 예. 저렇게 김건희 측과 결탁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 그렇죠. 예. 그 자가 지금, 사표는 반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려되고 그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솔직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결정적인 것을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백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에 진짜 500원 이상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제가 여기서 실제로 그 고유한 제품의 시리얼 넘버를 이명수 기자나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또 예.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가 전달한 제품이 맞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와 그런 이게 가지고 있다라고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명품 누구에게도 얘기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건 누구한테도 얘기 못합니다.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예. 야 그래서 니들이 만약에 이걸로 뭐 어떤 식으로든 구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올 거면 그거 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제발. 깠다가는 이 사람들이 또 그 디올백 만드는 장인한테 주문해가지고 똑같은 또 시리얼 넘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거는 디올 장인한테요. 그, 네. 쉽게 말해서 그런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정도 그 나라의 원수가 부탁을 해도 시리얼 넘버는 그걸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디올은요 똥값 돼요. 그렇겠죠. 그런 거 예,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짝퉁. 짝퉁. 예. 그러면 그게 짝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짝퉁인데 또 진품같이 진짜 같은 짝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든 얼마든지 검찰은 서로 교차 검증을 할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옳은 거고, 그렇죠. 예, 하여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교차 검증하는 장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그거 자체가 진짜 우리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백이 아닌 거를 가지고 조작질을 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같이 검찰이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법 왜곡죄, 사법 방해죄 같은 그런 것이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방송을 갖다가 진행을 했다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카톡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은 그렇죠.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밖에 할수 없고 또 굉장히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카톡은 다른 날 잡아서 합시다. 그래야죠. 딱한 가지만 좀 네. 확인하고 싶어요. 한 가지 카톡 중에서 한 가지. 김건희가요, 지가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의 길을 남편한테 알려주고 또 무당들한테 자기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 강해서 그것을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이고 직원들에게도 그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네. 인간의 매뉴얼로서의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동물을 거느리고 인도하듯이 인간은 하나님 법칙을 따르는 게 가장 본질적인 삶이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동물을 거느리고 인도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창세기만 봐도 이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기성 기독교의 교단에 속한 교회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런 종교생활을 했던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특정한 어느 종파를 거론하기는 좀 힘들지만, 정상적인 기성교단 그런 신앙관이나 신학관은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의 종파가 딱 드러나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예상되는 그런 어떤 교파, 예. 그런 게 이제 연상이 되는데 아주 굉장히 그게 아주 이런 아주 식으로 그 성경을 가르치면은 창세기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고, 그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예, 요거 텔레그램으로 그 띄워드릴게요. 해당 화면을 내가 띄워드렸으니까 텔레그램으로 그거를 화면을 띄워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또 자, 여기 보세요. 그 내가 인간, 텔레그램을 띄워드렸다니까. 아, 예, 그냥 지금 오마이뉴스 거 오마이뉴스 거를 보여주시는구나. 키워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래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매뉴얼로서의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동물을 거느리고 인도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게 가장 본질적인 삶이라고 가르친다고.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기독교의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을 거느리고 인도하고 이런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저기, 예. 강아지들하고, 혀 날랑거리면서 뽀뽀하고, 자식처럼 키우고, 동물을 거느리고 인도하는 걸로 아시나 보네요. 그런 명령을 내린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예. 예, 이 뜻과는 또 다른 거죠, 그거랑은. 자, 그것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내용도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렇지. 열심히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예, 하여튼 그 기성교단의 그런 정상적인 신앙관과 교리, 신학관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걸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성경이나 이런 뭐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무속의 일종인 것처럼 무속의 일종인 것처럼 배우신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 카톡에 그냥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꼼꼼하게 따져서 좀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김건희의 거짓말들은 뭐 이미 오마이뉴스에서도 어느 정도 밝혔지만 훨씬 더 많아요. 거짓말이 훨씬 더 많고, 진짜 그이 김건희 특히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논쟁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끝나서야 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김건희가 원희룡에게 그런 식의 해명을 시켰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그 카톡 자체가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야말로 실제 그 정부의 그 해명에 그 개입한 그냥 나서서 그러니까 행정부를 좌지우지한 그런 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마이뉴스의 기획 기사도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이 카톡들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카톡을 해설해 드릴 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그 검찰들이 뭐더 이상 뭐 목사님께 준동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이틀 전인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그, 저, 최상병 사건의 그, 김기현 변호사하고 저를 청문회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위증을 뭐, 입증하려면 본인들이 입증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분들이 할수 있는 거, 주특기가 이틀 막 예. 고발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오류가 있고 자기들이 잘못해도 예. 무조건 고발하는 이런 관행, 못된 이, 악질적인 행태는, 예. 예, 진실로, 이제 이겨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푹 네. 쉬시고요. 예, 건강 잘 챙기시라고. 지금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뭐,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인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김성수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들어오셔서 방문하신 모든 여러분들, 이 김성수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사적인 영성을 계속 충족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나날이 이 김성수 TV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풍족한, 예, 갈급한 이 시사 문제를 해답을 얻으시고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저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간단한 제보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엄청난 파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좋은 제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제보가 네. 들어가서 그 제보를 얘기했는데 그거 갖고 위증죄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고발을. 예, 뭐, 그건. 한동훈하고, 저기, 김건희하고 인사를 가지고 조율을 했다라고 하는 거 제보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 제보도 제보지만 내가 눈앞에서 목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원 차관급 임명하는 거, 예. 결국은 이제 아무리 김건희라고 그래도 한동훈 장관하고
마지막에는 업무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얘기를 나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청문회 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두 건의 제보를 받은 게 있고 그건 맞아요. 확인 중에 있고 또 한 건은 또 한 건의 제보는 그 무형문화재 이영희 씨 예. 그 이제 그 청탁해가지고 그게 성남시 그린벨트 안에 뭐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이 되도록 예.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통해가지고 짧은 시일 내에. 예? 끔찍하네요, 진짜. 네. 그런 걸 내가 이제 폭로했는데 펄쩍펄쩍 길길이 날뛰고 그랬습니다. 그 청문회장에서 막 저한테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안 그랬다는데 뭐,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뭐, 다 그 영상에도 잡혔고 제보도 뉴탐새도 오고 난 나대로 저는 저한테도 오고 딱 그 자리에 또, 그 문제의 조모 과장과 네. 유모 비서가 그 자리에 배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배석한 그 사람한테 업무 지시를 내렸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건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인데, 민간인이 어떻게 일국의 장관을 그냥 좌지우지 하면서 시행령까지 고치면서 그 저기 청탁한 사람의 민원인의 그 해결을 해주냐 말입니다. 이건 큰일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총리 제안 받았답니다. 아, 그 사람이요. 고속도로 꺾었을 때도 이렇게 그런 짓 하고 예. 뭐 얼마나 많이 김건희 여사하고 조율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원희룡을 당대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은 김건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총리가 돼도 네. 김건희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였습니다.